예, 물론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. 민주사회 시민이라면 좀 불편하더라도 참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. 그러나 어디까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길을 막고 밤을 새워 먹고 자는 이번 같은 집회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. 자, 홍혜영 기자, 최근 들어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자주 열리죠? 네, 이달 들어 서울 도심에서 열렸던 대규모 집회는 모두 10건에 이릅니다. 이 정부를 규탄하는 노동단체 집회와 간호법 찬반 집회, 보수 진보단체 집회가 매주 이어졌습니다. 이 도로 점거나 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이 많았는데요. 1박 2일 집회가 이어졌던 어제와 그제는 서울경찰청 상황실에 음주와 고성방가 등 이 소음 관련 신고가 8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. 자, 관련해서 규정은 어떻습니까? 네,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. 이 현행 지시법에서 소음 같은 경우 주거 지역은 낮에도 65dB 아래로 유지해야 하고 그 밖의 지역은 75dB를 넘을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서 경찰이 경고해도 무시하기 있습니다. 이 도로 점거도 마찬가지인데요. 법원이 4개 차로 점거만 허용하더라도 현장에서는 8개 차로를 모두 막아서는 시기입니다. 자,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? 이 단속이나 처벌에 나서더라도 이 집회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 경찰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. 그렇다 보니 이번처럼 문화재에 합류한다는 편법을 써서 밤샘 시위를 해도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. 지금까지 집회나 시위의 양상을 보면 일단은 허락을 받고 실제로는 그 범위를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법원으로 갔을 때 경찰의 엄정한 처분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. 예, 요즘은 특히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다더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미국 뉴욕시의 경우는 이 집회 신고와 별도로 확성기나 스피커를 쓸 경우 따로 소음 허가를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. 이 학교, 병원 근처나 저녁 시간대에는 아예 확성기 사용이 금지됩니다. 이렇게만 해도 최소한 집회 주최자가 소음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.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소음 기준은 어떻습니까? 네, 프랑스 파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 배경 소음을 기준으로 소음을 규제하고 있습니다. 낮에는 주변 소음보다 5dB, 밤에는 3dB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. 이 조용한 동네에서는 집회 소음도 더 작아야 하고 시끄러운 곳에서는 그만큼 소음을 조금 더 내도 되는 겁니다. 예, 물론 뭐 집회 시위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일반 시민들의 행복 추구권도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취지겠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우리 헌법에서는 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쾌적한 생활 환경을 누릴 시민들의 이 환경권도 명시하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낮은 규제는 고쳐서 이 집회의 자유와 환경권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 예, 시위하는 목적도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는 좀 집회 문화도 좀 바뀌면 어떨까 싶습니다. 예, 홍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.